선생님! 네! 차 열심히 쓰고 계신가요? 네! 네. 자, 지금 열심히 세븐틴 서예를 하고 있는 동안 팬카페와 SNS를 통해서 세븐틴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본 질문들이 매우 많이 도착했습니다. 와우! 오마이갓!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도착을 했어요. 서예를 하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싶은 멤버 혹은 본인에게 해당되는 질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앞에서 답을 얘기해 주시면 되시겠죠? 네! 뭘까요? 첫 번째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세븐틴은 다 함께 사나요? 아, 이거는 뭐, 다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하나, 둘, 셋, 네! 세븐틴은 숙소생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숙소에서 주로 뭐 하고 지내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 네 알겠습니다. 와 인터넷 게임이 있죠 숙소만에. 네 저희 세븐틴 숙소만의 게임은 숨바꼭질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숨바꼭질을 그냥 불 켜놓고 하지 않습니다. 밤에 불을 꺼놓고 연습이 끝났을 때 다 씻고 불을 꺼놓고 다 시작하면 자, 마지막 끝날 때쯤 딱 불을 진짜 못 찾겠어요. 그러다 불을 켜면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네. 세븐틴 숨바꼭질. 추억의 게임이죠. 요즘 너무 힘들어.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세븐틴이 자주 듣는 노래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뭐. 이거는 저희가 다 같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하고 있는. 그죠. 하나, 둘, 셋. 액션! 넌 나빠. 틀려. 누가 제일 연습실에 늦게 오나요? 오! 손가락을 가르쳐 봅시다. 네. 하나, 둘, 셋! 어? 이 자식. 어느순간 이분. 잡혔다. 마이크님인가요? 네, 네. 마이크님 정말. 마이크님 해명해 주십시오. 마이크님 해명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공사장님. 지금. 서예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던데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네요. 제가 연습실에 늦게 온다는 건 제가 게을러서가 아니고 자기를 치장할 시간이 조금 남들과 많다는 것 같네요. 또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세븐틴 멤버 중 가장 애교가 많은 멤버는 누구인가요? 손가락으로 지목할게요. 애교요? 아 여기 이거는 상관 없죠. 뭐 자체가 애교예요 이분은. 애교. 하나 둘 셋. 뿅. 오 세븐틴. 시디 아버님. 시디 아버님 카메라 앞에서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열심히 하죠.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어요. 네. 선생님, 애교나 보여주십시오. 애교 댄스. 애교요? 후! 새로운 걸 만들었습니다. 카메라. 새로운 걸 보여주겠습니다. 네. 5, 6, 7, 8. 오케이. 애교 포텐, 애교 포텐 터진다. 아, 티니 아버님. 아, 티니 아버님. 티니 아버님. 네. 하트 한번 알려주세요, 하트. 하트요? 귀엽게 하트. 이렇게 크게 나. 이어지는 중입니다. 귀여워. 마이크님에게 도착한 질문인데요. 네. 마이크님. 개인 질문 같습니다, 지금. 개인 질문. 소속 아티스트 선배님들 중 가장 잘 챙겨주는 선배님은 콕 집어서 누구? 어렵다. 아 갑자기 그분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네요. 네 바로
뉘이스트 선배님의 렌입니다. 뉘이스트 렌 선배님인데요. 네. 렌 형이 저에게 정말 옷도 많이 챙겨주시고 정말 그 선한 외모로 저에게 다가오셔서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렌 형에게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렌 선배님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5, 6, 7, 네. 렌 형, 힘내시고요. 제가 뒤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수련님! 수련님! 혹시 그 종이도?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평강 운동화님에게 도착한 질문입니다. 네. 선배님들에게 받은 조언 중에 본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조언은 누가 해준 어떤 조언이었나요? 어려운데요, 이거? 네. 뉘스트 선배님 중에 이제 JR 선배님께서 해주신 말인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뻔한 말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굉장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갑자기 짜증이셨네요. 제이아 선배님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실명 거론을 해도 되나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탈락. 제이아 형, 항상 저 생각해 주시고, 함께 연습하면서 열심히 저를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같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후! 짠이시네요. 아, 왜? 아는 게 없습니다. 짠! 재하려! 사랑해. 왜 저한테 그런 말씀 안 해주시나요? 정말. 소개해주세요. 형! 너무하십니다. 외쳐도 아무도 대답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세븐틴 저도 모두에게 도착한 질문입니다. 뭘까요? 2013년 1월 1일 날 세븐틴 멤버들은 뭐 하셨어요? 나요. 저는 잤습니다. 끝인가요? 끝인가요? 잠만 잤나요? 네. 저는 어머니와 잠깐만. 잤습니다. 안 잤어요. 네? 밥을 먹었습니다. 밥이 완전 대박. 네, 오랜만에 휴가였거든요, 그죠? 그렇죠. 어머니와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뭐하지 아버님? 아니 일요일 한 거는 뭐 했어요? 팀이 아버님? 뭐 먹었나요? 멍하게 게임했습니다. 네? 게임이요? 네. 무슨 게임했어요? 나루토. 오 나루토. 나루토 슈퍼맨 멤버 4. 오 아 이거 한번 라생이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진짜 아버님 왜 콧구멍에 이렇게 멍을 붙이고 다니십니까? 네? 콧구멍에 왜 멍을 붙이십니까 이렇게? 아! 귀여우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님. 네. 언제가 마이크님? 네. 신년 개사년 1월 1일 저는 숙소에서 네. 형광님과 같이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짜장면. 짜장면이었어요. 네, 정말 맛있었던 단무지를 많이 주셔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그 짜장면.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네 후회도 시켜 먹을게요. 비니님은 뭐 하셨어요? 비니님 조용하시네요. 아, 비니님. 네, 잘해주세요, 비니님. 저도 오랜만에 휴가라 영화를 봤습니다.
누구랑 보셨어요? 누구랑 보셨어요? 그게 부모님이랑 봤죠. 에이, 거짓말. 여자 아니에요, 여자? 부모님이요. 친구 아니에요? 부모님이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굉장히 젊으신가 봐요. 아니, 어머니요, 어머니. 진짜 안 지워져요. 의심하시는 거죠? 진짜 안 지워져요. 아, 진짜? 근데 집에서는 안 지워져요. 네, 감사합니다. 모자님. 네, 부장님. 아, 네. 부장님. 아, 네. 얼굴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네. 저는 첫날에 친구들이랑 찜질방을 가서 잤습니다. 잤다고요? 네. 찜질방에서요? 네, 잤습니다. 어, 이상한 생각해요. 아니, 장난 아닙니까? 이상한 생각이요? 네, 찜질방에서 라면이랑 계란도 많이 먹었습니다. 내빠서 먹었나요? 네, 내빠서 먹었죠. 어, 새인데 부모님이랑 안 보냈어요? 아, 부모님이 저가 집 안 가는 줄 알고 큰 집을 내려가셨어요. 아, 그 아, 이상으로 세븐틴과 함께하는 SNS 주로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밌는데. 아, 또 만나요. 네. 또 만나요. 아, 재밌다. 아, 재밌다.